경주리 800m 금여 제주 일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원더풀 세상, 외곽쪽으로는 8번 낭만 세상 앞서면서 8번 낭만 세상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뒤쪽에서는 6번 도시역을 5번 무림여광, 안쪽으로 2번 원더풀 선양 따라붙고 있습니다. 6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6번 도시역을과 5번 무림영웅이 안쪽에 있는 8번 낭만세상과 선두싸움을 펼치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원더풀 선양, 4번 서기플라이가 따라붙습니다. 8번, 5번, 6번, 2번 네 마리가 앞서면서 먼저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로 따라 들어갑니다. 5번 무림영웅과 8번 낭만세상, 외곽쪽에 6번 도시역을, 그 뒤쪽에서는 2번 원더풀 선양까지 선두싸움이 치열합니다. 안쪽 8번이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쪽 5번 무림영웅의 역주가 보이면서 바깥쪽으로 치열하는 5번의 역주가 보입니다. 2번 원더풀 선양도 따라붙습니다. 8번 낭만세상과 2번 원더풀 선양, 5번 무림영웅까지 3마리 접전입니다. 안쪽에 있는 8번 낭만세상이 계속해서 앞서고 있고, 2번 원더풀 선양과 5번 무림영웅은 2위 접전, 그 뒤쪽에서 9번 장백천선 따라붙고 있습니다. 8번은 선두, 2번, 5번 두 마리의 막판 2접전 치랍니다. 바깥쪽 5번의 역주가 보이면서 5번 2위까지 8번, 5번, 2번 앞서면서 결선토 갑니다. 경주리 800m 이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에 2번 성공승리, 4번 강호역을 앞섭니다만 빠르게 바깥쪽 9번 남문대로가 안쪽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2번 성공승리와 9번 남문대로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3번 오라도끼, 4번 강호역을, 바깥쪽으로는 10번 다이아몬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10번 다이아몬드가 선두근에 앞서면서 2번, 9번, 10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3번, 4번이 4, 5위권, 그 뒤쪽에서 5번, 6번 중으로 후미 쪽에서 1번, 7번, 8번 따라붙습니다. 2번 성공승리, 9번 남문대로, 10번 다이아몬드까지 세 마리가 앞서면서 4코너 순회하고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2번, 9번, 10번의 선두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바로 뒤쪽에서는 4번 강호역을과 안쪽으로는 3번 오라도끼도 따라붙습니다. 여전히 2번 성공승리, 9번 남문대로, 10번 다이아몬드의 선두싸움에 4번 강호역을이 빠르게 따라붙으면서 거리를 좁히고 있습니다. 한복판 9번 남문대로의 역주가 돋보이기 시작합니다. 10번 다이아몬드가 조금씩 밀리면서 9번 남문대로가 선두를 잡고 있고, 안쪽 2번 성공승리 따라붙으면서 2번과 9번 막판 두 마리의 선두 접전 치열하고, 10번 3위까지 안쪽 4번 외곽쪽으로 8번 힘의 탄생 따라붙습니다. 9번 2번 두 마리의 접전, 바깥쪽 8번 3위까지 9번 2번 8번 앞서면서 결선도 갑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3경주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말 선두 바깥쪽 8번 달빛 세상과 외곽으로는 10번 얼룩보배, 안쪽에서 1번 햇살이가 빠른 출발로 1번, 8번, 10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그룹 형성했습니다. 안쪽 선두 유일한 2세 앞마리인 1번 햇살이가 잡고 있습니다. 바깥쪽 머리채 접전 펼치는 8번 달빛 세상이 근소하게 2위권에 밀려있고, 외곽에서는 10번 얼룩보배, 안쪽 차분한 전개로 안쪽 자리를 선점해 나가는 2번 백점요원 근소하게 3, 4위권, 그 뒤를 중위권의 4번 청마챔프, 바깥쪽 5번 금룡포와 3번 시오름이 역시 중위권 그룹 추격합니다. 1번, 8번, 2번, 10번, 5번, 3번, 7번, 6번, 9번 순입니다.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1번 햇살이와 바깥쪽 8번 달빛 세상, 여전히 두 마리가 앞서고 있고, 3위권 간의 1마신차 거리차 유지한 채 안쪽 2번 백점요왕, 바깥쪽 10번 얼룩보배와 4번 청마챔프 빠르게 움직이면서 격차를 서서히 좁혀갑니다. 4코너 선회하고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 8번 달빛 세상과 안쪽에서는 1번 햇살이가 맞선 건데, 안쪽을 파고들고 있는 2번 백점요왕과 바깥쪽 10번 얼룩보배가 팽팽하게 맞섭니다. 1번, 8번, 2번, 10번, 4번, 6번 순 선두 근소하게 1번 햇살이 선두 구치게 나섰고, 2세 앞마린 1번 햇살이가 2마신 차 앞섭니다. 바깥쪽 4번 청마챔프 박성광 기사 초토홉을 맞추고 있는 4번 청마챔프가 근소하게 안쪽을 앞바퀴 들어옵니다. 1번, 4번, 6번 순 선두는 1번, 4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4경주 8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한가운데서 5번 천년고도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가장 인코스에서 1번 유비군자가 선두에 나섰고, 바깥쪽 3번 백두찬과 안쪽에서는 2번 구비전승, 3마리가 빠른 출발로 1번, 3번, 2번 3마리가 선두권 그룹 형성했습니다. 선두 3번 4세마일 3번 백두찬과 근소하게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8주 만에 출전하고 있는 3번 백두천가가 선두, 이마신대에서 안쪽 2위는 1번 유비군자, 바깥쪽 2번 구비전승과 반마신 차격차 벌어진 채 3번, 2번, 1번, 그 뒤를 6번, 5번, 10번, 8번 등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반을 벗어나고 있는 안쪽 3번 백두천가 직전 경주 준우승에 머물렀던 말, 바깥쪽 2번 구비전승과 함께 두 마리 말이 어깨를 나란히 한 채 4코너에 먼저 진입하고 있습니다.
타조 임재강 기수와 첫 호흡을 맞추고는 2번 구비전선 근소하게 앞으로 오면서 2번, 3번, 1번, 5번, 10번 순으로 직선도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말 안쪽 3번 백두천과 바깥쪽 2번 구비전선 두 마리의 선두권 접전 팽팽하게 맞서고 있고 3, 4위권 선은 바깥쪽 5번 천년구도 인코스 1번 유비군주가 근소하게 3, 4위권 다툼 펼칩니다. 선두 3번 백두천과 위협하는 바깥쪽 2번 구비전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외곽에서는 9번 동방체프가 순식간에 3위권까지 순위를 끌어올립니다. 선두 3번 백두천과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고 있고 바깥쪽 2위권 9번 동방체프 4세 안말 순식간에 2위권까지 3위는 2번 3번 9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기 1700m 오경주 출발합니다. 한복판 4번 리듬파워 초반 빠른 출발 보입니다. 이쪽으로는 1번 통캣 따라붙고 있고 뒤쪽에서는 6번 황금구슬이 가세를 합니다. 선두는 4번 리듬파워가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1코너를 선행해 나가고 있고 1번 통캣가 2위로 바깥쪽 6번 황금구슬 따라붙으면서 1번 6번 두 마리가 2위 싸움을 펼칩니다. 그 뒤쪽에서는 3번 최강진출 7번 신춘바람이 4, 5위권을 지지하고 있고 6, 2번과 5번 그리고 9번이 그 뒤쪽에서 따라붙습니다. 이제 이 코너를 순회하고 뒤직선주로 따라 들어갑니다. 6번 황금구슬이 선두근에 가세하면서 4번 리듬파와 6번 황금구슬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를 끌고 있습니다. 두 마리 선두 접전이 치열하고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1번 통쾌가 3위까지 따라붙고 바깥쪽으로는 3번 최강진출 그 뒤쪽에서 4위까지 따라붙습니다. 4번과 6번 여전히 선두싸움 펼치고 있습니다. 거리 좀 벌어져 있습니다. 3마신 이상 4, 5마신 정도 거래처가 벌어지면서 1번 통쾌가 단독 3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 4번 리듬파워 바깥쪽 6번 황금구슬 계속해서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은 치열하고 1번 통쾌가 점점 거리 좁히면서 따라붙고 있습니다. 3위 이하의 마필들은 아직까지는 선두마 거리 벌어져 있습니다. 3번 최강진출이 4위로 바깥쪽 7번 신촌바람이 5위까지 따라붙습니다. 이제 3코너 중반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리듬파워와 6번 황금구슬 두 마리의 선두 접전이 아직까지 계속해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고 2만 시간은 뒤쪽에서 1번 통캐 따라붙으면서 4번 6번 이제 결승선 직선주로 따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뒤쪽에 있는 1번 통캐 여전히 3위까지 따라붙고 있는 가운데 안쪽으로는 3번 뒤쪽에서는 2번 바깥쪽으로는 7번 따라붙습니다. 6번이 조금씩 밀리면서 안쪽 4번 리듬파워가 선두를 이끕니다. 외곽 쪽으로 7번 신촌바람 치고 나오고 있고 5번 동수장 9번 쾌남시대가 최 외곽 쪽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선두 여전히 4번 리듬파워 그러나 2번 최고연주역 두가 돋보입니다. 2번이 역전에 성공합니다. 안쪽 4번 2로 밀렸고 그 뒤쪽에서는 3번과 7번이 3, 4, 2, 3 2번 최고연주가 선두 4번 2위까지 안쪽 3번 최강진출 3위로 2번 4번 3번 앞서면서 결선 통과합니다. 경주 1110m 육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 8번이 빠른 출발 보이면서 8번이 앞섭니다. 8번 표선왕호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는 1번 명가인 2번 한백여글이 따라붙습니다. 선두는 8번 표선왕호입니다. 바깥쪽으로는 10번 담대안이 치고 나오고 있고 7번 천재선도 가세를 합니다. 10번의 역주가 돋보이면서 8번 표선왕호와 10번 담대안 두 마리가 앞서면서 선두 이끌고 있고 뒤쪽에서는 2번 한백여글 7번 천재선이 3, 4, 2, 3 외곽쪽으로는 11번 초능력이 따라붙습니다. 8번, 10번 두 마리 앞서고 있고 7번, 11번에 바깥쪽 역주가 돋보이면서 7번, 11번 초능력이 선두근에 앞서합니다. 8번, 10번, 11번 세 마리가 앞서고 있고 2번 한백여걸 7번 천재선은 4, 5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코너 중반 벗어납니다. 8번, 10번, 11번 싸움에 2번과 7번도 그 뒤쪽에서 따라붙고 있고 1번, 4번, 6번이 주위로 3번, 5번, 9번 그리고 12번이 가장 후미 쪽에서 경주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8번 표선황후와 10번 담대한 그리고 11번 초능력 결승을 향하는 직선주로 여전히 선두 접전입니다. 2번 한백여글이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선두근에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11번 뒤로 밀리면서 8번 표선황후와 선두를 이끕니다. 2번 한백여글 10번 담대한 바깥쪽 치고 나오면서 3마리 접전에 외곽쪽으로는 빠르게 6번 선해오명 치고 나오고 있고 7번 천재선 그리고 4번 수령도 가세하기 시작합니다. 2번의 역주가 뜹니다. 8번 뒤로 밀리면서 2번 한백여글이 선두를 이끌고 있고 안쪽으로 3번 성읍장군이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선두는 2번 한백여걸 안쪽에 있는 3번 성읍장군 치고 나면서 2번 3번 싸움에 8번 1번 3, 4, 2, 3 2번 3번 8번 1번 앞서면서 결승 통과합니다. 경주리 1110m 제주 7경주 11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 선두 가장 외곽에서 11번 열매와 10번 오라돌풍 두 마리가 빠른 출발로 선두권 그룹 형성합니다. 11번, 10번 안쪽에서는 3번 달빛 신화와 가장 인코스 1번 탐나불패가 자리했습니다. 11번, 10번, 3번, 1번, 4번 순호 5마리가 앞서 있고 선두를 11번 문성세 열매가 잡고 있습니다.
격차는 3마신 정도 앞선 가운데 11번 열매가 선두해 2위권 안쪽에서는 3번 달빛이나 바깥쪽에서 격차를 유지하는 10번 오라돌풍 차분한 전개로 선입전개 펼치고 있고 대각선 안쪽에서 4위권의 1번 탐나불패 바깥쪽 4번 원동이트와 외곽으로 9번 대천강자 중위권의 2번 강우 1등 하위권 7번 5번 8번 6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돌고 있는 11번 열매 격차는 3마신 차 앞섰습니다. 2위권 두 마리 말 뭉쳐있고 3번 달빛이나와 바깥쪽에서는 10번 오라돌풍 직전경주 우승을 기록했던 10번 오라돌풍이 3위권의 차분한 전개 속 4위권과 격차는 크게 벌어집니다. 11번 10번 3번 그 뒤를 1번 탐나불패와 바깥쪽 9번 대천강자 올라서면서 직선조 승부에 나섰습니다. 중반 11번 열매가 근소하게 앞서 있는 가운데 2위권 10번 오라돌풍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안쪽에서는 3번 달빛신화까지 빠른 움직임으로 3위권 자리를 곱씨나갑니다. 바깥쪽 4번 원동이트와 외곽쪽 9번 대천강자 다시 한번 맞붙은 가운데 3위권이 혼전입니다. 선두 11번 열매를 위협하는 이번 경주 관심마 10번 오라돌풍 순식간에 역전승을 이끌어냅니다. 문현증세 10번 오라돌풍 유랜 3세 안말 10번 오라돌풍 선두 구치기에 나섰고 1위권 11번 열매와 3위는 9번 4번 10번 11번 9번 4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경주를 쳐 400m 금요경마 제주의 8경주 제주마 10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주변선도 한건대서 5번 흘러명성 바깥쪽 8번 미래군주 안쪽에서는 4번 절대적 3마리가 빠른 출발로 앞섭니다. 5번, 4번, 8번 3마리가 초반 선두권 공략에 나섰고 4위권 안쪽에서는 1번 백록장원 바깥쪽에서는 3번 번개왕자와 안쪽 2번 무궁무진이 중위권 하위권의 7번, 9번, 10번, 6번 등이 찾아 있습니다. 이 코를 돌면서 바깥쪽에서는 8번 미래군주 격차를 서서히 좁혀나갑니다. 2위권까지 8번 미래군주가 순위를 끌어올리면서 안쪽 5번 한라명성과 이마신차 바깥쪽 8번 미래군주 안쪽 4번 절대적 차분한 전개 속에서 3위권 계속해서 3위권 자리를 공략해 들어옵니다. 4위권 안쪽에서는 1번 백록자건 차분한 전개 속 중위권 외곽으로 9번 광아의 조이가 달아붙습니다. 16초 만에 출전하고 있는 9번 광아의 조이 그 뒷선에서는 3번 번개왕자 안쪽에서는 2번 무궁무진이 자리했고 최하위권의 안쪽 6번 함지박과 바깥쪽 10세마인 7번 초롱성이 가장 하위권에 추격하고 있습니다. 3코를 먼저 벗어나고 있는 5번 한라명성 가장 노장마인 16세 마필입니다. 타조 원율기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5번 한라명성 바깥쪽에서는 8번 미래군주와 맞붙었고 그 안쪽에서는 4번 절대적 이번 경주 관심마 4번 절대적이 차분한 전개로 계속해서 3위권 공략에 나섭니다. 안쪽 5번 한라명성 계속된 선두 바깥쪽 8번 미래군주와 맞서고 있고 3위는 4번 절대적과 4위권 1번 백록장원 바깥쪽 9번 광해조이까지 앞세면서 직선조 승부에 나섰습니다. 안쪽 5번 한라명성과 바깥쪽 8번 미래군주를 안쪽 관심마인 4번 절대적이 순식간에 역전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쪽 4번 절대적 7세마 임조영 기세 호흡을 맞춘 4번 절대적 이번 경주 인기마 필입니다. 2위권 대혼자 속에서 2번 무궁무진과 바깥쪽 3번 번개왕자를 외관에서는 6번 함지박과 9번 광해조이까지 팽팽합니다. 2위권 4마리가 뭉쳐있습니다. 안쪽 4번 절대적 선두 부직에 나섰고 2위권 3번 번개왕자 4번 3번 6번 2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